등록 2017년 8월 16일 공구이 수정 2017년 8월 16일 공구이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 왼쪽 백종원의 푸드트럭 이훈 한국 스포츠 경제 최지훈 어느 순간 빚쟁이 이미지는 스타들의 캐릭터가 됐다. 방송인 윤정수를 시작으로 룰라 출신 이상민, 배우 이훈 등은 빚이 많은 모습을 전면에 내세웠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사는 스타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 연예인 걱정은 쓸데없다며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연히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상민은 궁상민 캐릭터로 제2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SBS 미운 우리 새끼의 인기를 이끈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권자의 집 4분 위 1 공간에 월세로 살지만 기죽는 법이 없다. 최저가로 럭셔리한 음식을 먹는 방법을 소개하고 채권자의 만남도 여과 없이 보여졌다. 이상민은 하루에 최대 7개의 프로그램 녹화하며 빚 갚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지 않고 10년 넘게 스스로 빚 갚는 모습은 응원받기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 악플이 쏟아졌다. 빚 69억 8천만 원, 2년 내 청산 후 직접 알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반감을 샀다. 이상민은 사실